이준호와 홍경민을 비롯해서 톱 가수들이 앞다투어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작가로 변신한 가수들을 이선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가수들이 노래가 아닌 책으로 팬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는 이준호.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는 얼마 전 디지털 싱글과 함께 마이 라이프, 나는 영원한 춤꾼이고 싶다라는 자서전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용기를 얻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준호하고 그 저희 이준호는 정말 다르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지도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을 하고 나서 제작자로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약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간접 경험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간접 경험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호는 이 책에서 화려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무명 시절과 이후 삶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홍경민도 얼마 전 수필집을 내며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홍경민은 어릴 때부터 틈틈이 기록한 일기 형식의 글들을 모아 수필집 길을 지나가다 문득을 출판했습니다. 홍경민은 이 책에서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어떻게 하다 무슨 책을 쓰게 된 거야? 뭐 소설이야? 뭐야? 시야? 뭐 되게 의외의 반응도 많았었는데 뭐 워낙에 또 평소에 잡생각 많은 걸 또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아는 사람들은 격려를 많이 해주죠. 얼마 전 테니지와 함께 공연을 가졌던 팝페라 가수 이명주도 어머니와 함께 쓴 자서전 Only One을 발간했습니다. 자서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에세이집, 자서전적인 에세이집인데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같이 저의 이제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남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음악계에 진출하고 일찍 네.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아티스트로서 음악도 후배우 음악도 분들에게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들이나 또 제가 해왔던 이런 연주 활동에 대해서 공연 활동에 대해서 좀 책으로 써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열심히 써서 이번에 Only One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적도 오는 5월 단편소설 지문사냥꾼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적이 직접 홈페이지에 올린 글들을 모아 만든 단편소설 지문사냥꾼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다투어 작가로 변신하고 있는 스타들. 좀 더 다양하고 진솔한 스타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팬들에게는 더욱 즐거운 소식이 될 듯합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